안녕하십니까.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덕화농원TV 이재현입니다. 체리꽃이 곧 필 것 같습니다. 많이 부풀었네요. 아마도 다음 주면 개화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화 전에 지금 현재 상태, 체리꽃 상태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현재 보이는 이 품종은 레인이요. 이 품종은 얼리블랏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 품종은 아마도 자등금 같습니다. 자등금. 일본종 레드계열 자등금이고, 혹시 많이 부풀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다 초생계열. 고생종 체리 품종입니다. 꽃은 무지하게 왔네요. 이거 꽃은 많이 솎았는데 많이 따냈는데도 지금도 많습니다. 이 품종은 품종 미상인데 수분수로 심어져 있는데요. 이 보시면 꽃눈을 다 땄는데도 하나, 둘, 셋, 네 개만 남겼습니다, 원래.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꽃눈 속에서 꽃이 세 개씩 핍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를 남겼어도 12개의 꽃이 피고 수정이 잘 되면 체리는 12알 정도 달립니다, 여기서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거죠. 체리가 여기 보시면 꽃눈이 이게 입눈이고 가운데 중앙이 입눈이고 나머지 다 꽃눈입니다. 너무 많아요 이거. 그래서 이 작은 것도 따내고 하단에 있는 것도 따내고 이거 따내고 하면 그래도 하나 둘 셋 넷. 그래도 여기서 12개 체리알이 달리는 거죠. 이건 뭐 다 달리면 올해 체리 따느라 힘들겠는데요. 지금 이 품종은 벌써 꽃이 보입니다.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상태를 풍선기, 곧 풍선기라고 하고요. 꽃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해서 풍선기. 이때 이제 첫꽃 방제가 들어갈 겁니다. 여기 보시면 다 이 꽃눈이고 열매가 열리면 줄기 전체에 이렇게 빨갛게 체리가 달립니다. 여기는 일부 개화를 했네요. 예, 체리가 벌써 개화를 했네요. 올해 첫 개화입니다. 현재 이 시설은 일시설, 제가 말하는 일시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. 면적은 한 750평 정도 됩니다. 750평 정도 되고 품종은 한 4가지 정도 들어있습니다. 수형은 전부 K집입니다. 아마 올해 여기서 수확을 하면 꽤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꽃 피면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